자, 그래서 제우 오늘 단어네요. 테스트 안 했어요? 테스트 하고 가세요. 드셔플이 그래서 슬리피 슬리피 예. 뭐 인터넷으로 사도 되고요. 슬리피 예. 서점 가도 되고. 무슨 시죠, 재우? 어떤 시 어떤 시죠? 나는 졸린다 하고 싶으면 I'm sleepy 졸린 개 하고 싶으면 Sleepy dog a sleepy dog. Lots of Lots of, a lot of, many, much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문에 lots of가 나오는 Lots of 모양이네요. 오케이. 많은 책. Lots of books 2% 부족해 보이는데. Books 많은 돈. Lots of money 머니 셀수 없는데. 많은 물. Lots of water. Waters야, water야. 많은 사람들. Lots of people. Okay. Lots of 뒤에 셀수 있으면 이렇게 복수형. 셀수 없는 애들은 어차피 복수형 자체가 없고요.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때왜 there are냐? 여러 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안 만져봤자 뭐가 될 거니까.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럼 여러 개가 있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뭐들이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니? They are books. Are there lots of books? 많은 책들이 있다는? There are lots of books. There are lots of books. Are there lots of books? Okay. There의 뜻은 선생님이 동그라미 몇 개, 번호 몇 개였더라? 뜻두 가지. 뭐라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한 7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일본 뜻은 맨날 이거 안 하던가요? 읽고 뜻 I go there. 내 뜻은 나는 거기에 간다. 그래서 대열의 1번 뜻은 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란 뜻으로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두 번째 뜻은 뭐? 자, 이제 똑같은 거뭐 계속 얘기해 주면 어떡합니까?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종 비동사의 종류 세 가지. am, is, are. 비동사의 뜻몇 가지? 뭐하고 뭐? 중에서 대어랑 같이 사용되고 있는 비동사는 무슨 뜻으로서 문장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있다는 there are, 있니는 뭐가 한계가 있니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뭐 있니라고 묻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계가 있다 하고 싶으면 뭔가 한계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뭔가 한계는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남자 한 명은 His. 여자 한 명은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계는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 얘기하고 싶으면 아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뭔가 한게 있다는 There is. 대열의 뜻몇 가지 두 가지. 중에서 여기 몇번 뜻이야?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There is 할때 대열은 1번 뜻.
당연히 2번 뜻이죠. 왜?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다니까. 어우, 얘기 몇 번 해줘야 되겠니? 이게 무슨 1번 거기에는 뭔 거기에야. There is a book. 무슨 뜻이야? 하나의 책이 있다. 거기에 하나의 책이 있다가 아니고 그냥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어? 뭐 제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어? 시험 칠 때 왜 영어 선생님 데리고 들어가지 왜? 어? 네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밥 먹고 있을래? 어? 에이. With은 세 가지 뜻 알아둬라 했죠? 세 가지 뜻 모두 다 써야 되는데 세 가지 뜻 모두 다 썼나? 이 단어 쓰기 나왔나? 아니면 단어 쓰기 나왔구나. 그래서 위에 세 가지 뜻. 모모와 함께. 모모와 함께. 또. 오케이. 위에 세 가지 뜻 다시 해주시고요. 좀 이따가. 선생님 머리가 나빠서 까먹기 때문에. 위세 세 가지 뜻은 몇 번 정도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어요? 어? 그치? 그러면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언제까지 어? 떠먹여줄까? 어? 제우 네가 말하는 뭐 아는 척하고 있지 말고 진짜 내가 좀 아는지 알도록 맨날 윗만 보면 선생님 세 가지 뜻 안 물어보니? 어머 이번에 단어인데 선생님 윈 나오니까 또 세 가지 뜻 물어보겠지. 내가 세 가지 뜻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생각 같으면 하나만 더 틀리면 다시 되돌려 보내고 싶은데요. 다시 공부해갖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Mirror. 무슨 시예요?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At night. A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잘했어. 근데 한 개는 여전히 틀렸어. 오케이, 재훈 계속해서. Castle. 여기 성은 네 성이 뭐야? 한가입니다. 김씨입니다. 이런 거 할 때 그 성이 아니고 뭔지 알죠? 네. 건물의 한 형태, 건물의 빌딩의 한 종류 중에 캐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캐슬. 스토리. 오케이, 그래서 About me. Leave. Leave. 예,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Myself. Hate. 반대말은? Like. Love. 이런 게 있겠죠. 네. Large box. Large box. 그러면 large의 뜻은 뭐예요? 큰.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리가 있나? 뜻이 큰인데. 어떤 시? 박스는 뜻이 뭐예요? 박스.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예. Who? Who? Who are you? Who is he? Who? Dirt. 뜻이 뭐였더라? 흙, 먼지.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죠,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단 말은 문장 속에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안 한다?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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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하고 비슷한데 not보다 더 센 느낌입니다. Never. Don't eat this. 한번 드셔. Don't eat this. Don't eat this.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절대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Never eat this. Never eat this. Neck. Neck.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셀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 이 방에 목이 다섯 개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다섯 명이니까 모가지도 다섯 개겠네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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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단어로 따로 다루는 이유는 이야기 단수 형태는 story인데 why를 why 앞에 a e i o u가 아닌 경우에 a e i o u 영어로 하면 a e i o u가 아닌 경우에 예, A도 아니고 E도 아니고 I도 아니고 O도 아니고 U도 아니죠. 그걸 자음이라 한다 했어요. 자음이 이렇게 있는 경우엔 그땐 얘를 I로 고치고 ES 해야 되기 때문에 During During Garlic Garlic 소리가 garlic 이런 소리 나죠. Garlic. 혀가 R 할 땐 뒤로 갔다가 바로 다음 나오는 L, garlic, garlic. 뭐 girl 같은 것도 한국 사람들이 혀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해서 girl, girl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garlic도 마찬가지로 garlic 이렇게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혀가 앞뒤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garlic 해보세요. garlic. 오 발음 잘하네. 계속해서. He filled up.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오케이, 가족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는 영어로 glass죠. 그 자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The glass. Water be filled with. Okay. The water, the glass water be filled with.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말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영어 문장도 똑같이 되는 거죠. 아. The glass be filled with water. 오, 아까보단 낫네. 한 군데만 고쳐주면 되겠다. 자, 뭔가로 가득 채웠다 저기다가 be filled with인데 그 실제로 문장 속에 사용될 때 be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be를 그대로 be로 씁니까? 문장에 쓰는데 be, be는 be동사인데 be동사 종류는 뭐고 지금은 뭐 써야 될 상황입니까? is 맞는데 왜 is인가요? The glass 안만기로 봤자 is이니까 됐어? Be filled with 실제 문장 속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뭐라고요?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뭐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It is filled with water. 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 문장에서 묻고 답하게 막 하겠죠.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케이크 무슨 씨? 어떤 씨? 케이크 맛있는 파이. Delicious pie. 그것은 맛있다. It is delicious. 케이크 잘했고요. 수기 시험 지금 방금 채점 했는데 잘했고요. 그래서 재우가 지금 학년이 곧 6학년인데 아직도 스펠링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글자를 소리로 바꾸고 알아야 되는데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처음보다는. 근데 이것보다 나아지는 속도가 좀 늦어요. 지금 전체 문제 중에서 두 개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게 틀렸는지는 안 알려주죠. 오늘 B에 5 했지? 아, B에 5 맞나? 아, 참 이거 고쳐왔나? 오, 이렇게 고쳤어? 그러면은 틀린 게 세 개가 됐네? 아니, 참, 다시 두 개가 됐네. 아까는 한 개 틀렸는데. 이번에 고침으로 두 개가 틀렸어. 오케이, 지연.